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낮에도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남아 계신 거 보니까 참 오늘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 것 같고요. 원래 제가 금융 당국에서 근무를 했다 보니까 원래 그첫 번째 멘트는 뭐 초청해 주신 분께 감사를 다 드리고 해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고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작년 12월까지 그 금융감독원에서 가상자산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이었고요. 디지털 금융 혁신 국장이고 그 직전에는 디지털 금융 감독 국장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핀테크 혁신 실장을 했었고요. 뭐 2014년 뭐 저희 당국자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가지아 사태 때 전자금융 팀장을 맡아서 10년계좌 서비스를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작년에 국회에서 뭐 가상에서 입법 관련 청문회를 가니까 프로에서 두 분이 손을 딱 들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실명계좌 같은 말도 안 되는 서비스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러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제 옆에 질문을 해갖고 제가 좀 식은땀이 났었는데, 대뭐그 가상자산 관련돼서 당국이 정책이 나온 이후에 한 연이어 8년 동안 당국에서 관련 업무를 했었고. 좀 후회되는 그좀 부분들도 있고 또좀 잘했다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고 상당히 그 만감이 좀 교차하는 그런 8년이었던 것 같고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통과가 돼서 내년에 이제 얼마 있으면 시행이 될 거고 그 과정이 오기까지 또그 과정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가 직접 현장에서 계속 겪었던 거기 때문에 여기 오늘 모이신 분들하고 상당히 좀 이질적인 좀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들어주시면 아마 그 이제 비즈니스 하시고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도움을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이런 말뭐 광고 카피 같은데 그 사랑은 변한 사랑이 변하니 뭐 그런 카피 있잖아요. 금융 분야가 사실은 그 엄청나게 보수적인 데입니다. 엄청나게 보수적인 데입니다. 금융 분야가 2014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팀장을 맡을 때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그 보수적인 금융 분야가 그 어떻게 변했냐면요. 그 전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없었고요. 마이데이터가 없었고. 클라우드에다가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올린다 그러면은 다 뒤집어졌었고요. 소액 외화 송금업체도 없었고, 가상자산 신용서비스도 없었고, 간편송금, 매일 쓰는 간편송금도 없었고, 간편결제도 없었고, 이런 그 아주 보수적인 P2P도 마찬가지죠. P2P 랜딩, 크라우드 펀딩, 로보어드바이저 뭐, 생각나는 계속 생각나네요. 그다음에 그 온라인 소비자 중개 플랫폼 이런 게다 없었습니다. 그이 보수적인 이 금융이 이렇게 변해 오는 데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이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입니다. 그러면은 이 보수적인 금융이 이제 앞으로도 변해 갈 텐데 그 방향은 당연히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그 이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통해서 예탁결제원이 집중됐어야 하는 전자증권들이 그 증권들이 이제 블록체인 원장이 담기기 시작할 거고요. 법이 이제 시행은 아직 안 됐지만 샌드박스에 들어가 있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가상자산 관련해서 입법이 생기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혹은 가상자산 기본법을 만들려고 하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이 변해 갑니다. 금융이 변해 가는데 이 와중에 어떤 준비를 하시고 내년 사업을 할 것이고 당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 가시면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뭐 한정돼 있어서 뭐 쭉쭉 좀 지나가 보면요, 그 이제 뭐 글로벌 시가총액이야 뭐그 각종 통계 사이트 나오는데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 금액이 2.9조 원인데 이게 사실 이게 저 비춰지 이빛 때문에 비춰지진 않네요. 이게 그 2.9조 원인데 코스닥 시장이 일거래량이 한 5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고. 전 세계로 보면 거래량이 그렇게 그 이제 뭐 거의 뭐 2위권 정도 되겠죠. 이렇게 지금 시장이 지금 우측 그래프에서처럼 막 흔들리고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은 뭐 CFTC가 바이낸스를 뭐 이제 제소를 했고 SEC도 바이낸스 제소하고 얼마 전에 그 이제 두 기관 간의 그 벌금이 합의 4조 5천억인가요? 그렇게 합의가 돼 갖고 그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접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그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그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이렇게 있는 반면에 뭐 홍콩이 다시 그 이제 중국은 뭐 채굴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못하게 하죠. 그런 나라하고 뭐 홍콩하고 사실상 한 몸이긴 한데 이렇게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된 그 어떤 규제를 발표해주고 개인 투자가 대상으로 해주고 일본은 뭐 계속 앞단에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좀 전향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부정적 영향들이도 있고 긍정 영향이 있는 가운데 지금 그 이제 마켓 캡은 지금 상승하는 그런 기조에 있는 상태인데요. 그 규제하고 이 마켓 캡하고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도 이 그래프가 좀 그래서 그런데 2014년도에 1차 그 가자산 그 이제 저희 당 죄송하지만 이제 그 이제 가자 사태 때 당국이 이제 규제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 안티머니 런더링으로 해서 자금수탁 방지로 했고 그 다음에 엄청 또 불붙었던 게 2021년이죠. 예, 그때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그 해서 결국은 1년 거쳐서 만든 게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하고 규제하고는 엄청나게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또 앞서서 뭐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규제 체계가 지금 들어오잖아요. 실제 이제 규제 체계가 들어오는데 규제 체계가 들어오니까 이제 가상자산 시장 다 망가졌고 끝났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 규제 안 금융 규제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그 실체를 인정을 하고 거기서 소비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하고 또 당국의 입장에서 어떤 뭐 그 이제 요구 조건들 뭐 불공정거래 미공개 이용 정보나 뭐 이런 것들 비롯해서 뭐 예탁금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이런 철저한 그 체계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상자산 이용자에 관한 법률을 잘 보시고 규제 체계에 규제의 충격에 잘 대비하시면 이 파고를 넘고 2024년 2025년 성장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뒤로 또 가보면 그 원화마켓 참 안 열어주죠. 지금 뭐 다른 코인마켓 분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참 그 당국에서도 많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 거래소라는 게 사실은 어떤 특징이 뭐냐면 약간 그 이 네트워크 효과 그러니까 계속 그 파는 자와 사는 자가 뭉치면 뭉칠수록 좀 독과점되는 현상이 있어서 지금 현재 두나무 업비트 같은 그 이제 그 거대 기업도 생겼고 뭐 다른 코인 마켓들이 좀 고생하고 있는 측면도 약간 있긴 한데 여전히 좀 좁은 문이긴 합니다. 얼마 전에 뭐 신문에서 뉴스원에서 났는데 뭐 그 한비코 관련돼서 이제 당국이 신고 요건인데 신고 요건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아서 5대 거래소 이외에 원화 마켓을 그 열지 못했다는 뭐 그쪽 한비코 쪽의 주장도 있었는데 뭐 제가 당국자였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코멘트하는 거는 조금 그 좀 두렵고요. 하여튼 그렇게 그 원화 마켓이 지금 안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제 그 계속 이 원화 예치금이나 좀 반등을 했고 뭐 시가총액 같은 것도 이제 비트코인 반등하면서 반등을 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약간 좀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죠. 지갑 보관 사업자들도 지금 한 뭐 지금 9개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최근에 인피니트 블록이 들어와서 이제 그 이제 숫자가 이렇게 된 상태인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가상자산 하는 사람들이 뭐 많다 이게 뭐 우리나라가 좀 너무 과열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작년 9월이요 추석 조금 지나고 나서 그 바이든 행정명령에 의해서 약 6, 7개월간 미국의 각국 행정부들이 다 고민을 하다가 9월달에 발표한 거에 그 이 제목이 그 이제 가상자산 규제 체계에 대한 그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그 재밌는 문구 보면 미국 그 시민 중에 16%가 지금 가상자산을 하고 있대요. 우리나라 뭐 되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900만 좀 넘기 때문에 사실은 1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 같은 거는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괜히 우리가 뭐 그 과열 됐다 이렇게 지금 보기 힘들고, 그때 당시에 그 저는 9월 달에 이제 현직에 있을 때니까 페이퍼 프레임워크 페이퍼 딱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첫 줄 볼드로 나온 첫 줄이 Protect Consumer Investor Business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당시까지만 해도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돼 갖고 이 시장을 보호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 이제 시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잠깐 뒤로 가서 여기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미국이 이제 그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다가 이제 테러나 사태가 이제 작년에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도 상당히 이때 좀 고생을 했는데, 이러면서 그 직후에 이제 9월달에 백악관에서 이제 관련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FTX 파산 보호 신청이 들어가거든요. 이러면서 여기 보시면 한국이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법률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은 그냥 기본법을 만들 생각이었었어요. 신문에도 보시면 그 이제 2022년도 그 요 디지털 국정과제에 4월 달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110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들어가면서 지금 현 정부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미국 정부도 사실 뭐 그렇게 뭐 부정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테라루나 사태 나오고 하면서 그 이게 시장이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규제 속으로 빨려 들어간 지금 그런 현상이 됐던 게 제 스스로 되게 아쉬워요. 뒤에서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가상자산 기본법, 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부르든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1단계 입법이 지나면 2단계로 넘어가겠죠. 넘어갈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뭐 해서 뭐 최근까지 뭐 그 상장 뉴스 펀드 ETF 심사 기간 연장되고, 뭐 그 이제 바이낸스가 그 사실 그 비트코인의 제일 큰 손인데 미국에서 영업을 접으면서 오히려 그 유동성 공급자가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ETF 상장이 더 용이해졌다는 그런 판단 그 평가도 있을 정도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이제 급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 가상자산 관련돼서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2월 달에 작년 2월 어디 써놨나요? 예, 2월 달에 금감원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을 위한 원내 TF를 구성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돌아오고 있는데, 현재 가상자산이 만약에 증권이면 이거는 증권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증권은 증권 거래소로 가야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증권성 판단이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서 그 이게 근데 생각하시기에 미국 하위 테스트 SEC 하위 테스트, 그러니까 이제 공동으로 제3자의 노력으로 투자를 했고 이익을 얻고 뭐 그 네 가지 하위 테스트가 있으면 마치 뭐 수학의 그 아니면 그 이제 채점지에 들어가듯이 어느 백서가 있는데 이 백서의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증권이 난데나 튀어나올 것이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준을 만들었다 해서 이거는 그 증권성 판단이 거기서 되는 게 아니고, 예컨대 그냥 좀 이건 좀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 골프장 회원권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골프장 회원권이 가격 오르고 내리면 이거는 증권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증권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익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골프장의 이익을 우리가 청구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법상 좀 해석상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이 SEC가 엄청나게 소송을 걸어야 됩니다. 소송을 지금 계속 걸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업계에 소송을 거는데 법은 만들 생각 안 하고 소송을 계속 걸어요. 이게 이제 그 미국 법 체계와 우리나라 법 체계가 뭐 우리나라는 미국 뭐 영국 뭐 불용법 체계, 우리나라는 뭐 성법 체계고 뭐 독일 비슷하고 일본하고 비슷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국은 판례를 축적하려는 게 의도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해서 계속 시비를 걸어서 이걸 법원의 판단을 얻어서 판례가 쌓이면 규제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SEC 의장이 아, 저런 무슨 가상자산 파이터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미국도 계속 규제 체계를 잡아나가고 있는 와중에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상자산 7월 달에 이제 가상자산 합동수사본부가 되고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규제 체계를 향해서 지금 막 달려갑니다. 예, 달려가는데 가상자산 이용자 입법이 됐는데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새로운 산업인가, 현상 규제할 것인가, 산업을 진흥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제가 2014년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토큰 증권이 드디어 그 이제 블록체인이 법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삼성전자 주식을 옆에 있는 분께 지식 증서를 주든지 예탁 그 증권회사 들어가갖고 전자 증권을 양도하든지 했는데 이제는 분산원장에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넘 물론 삼성전자는 블록체인 안으로 갈 거지만 그 주식을 넘길 수 있는 증권을 넘길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지금 들어오는 거니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여한 게 누구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가상자산 업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엄청나게 발전이 됐고 이런 발전된 기술력을 토대로 CBDC도 도전하는 거고 또 토큰 증권도 도전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여하이 그 이제 가상자산 업계에 어떤 그 이제 그간의 어떤 노력들이 상당히 반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제일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게 가상자산 관련돼서 금융 당국이 엄청 보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 감독 체계는 중앙 집권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처음 나왔을 때 당국자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이게 해킹이 안 된다고? 이게 변형이 안 되고 위변조가 안 된다고? 이야 이런 좋은 시스템이 다 있나? 야그 사장 불러와봐. 사장 없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분산으로 돼 있으니까 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등록 요건, 대주주 요건, 자격 심사 해야 되고 각종 소비자 보호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르니 현행 법 체계하고 그 이제 블록체인 법 체계하고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고 이 충돌이 어느 날인가는 벗겨지겠죠. 왜냐하면 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로 갈 수밖에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데 제 스스로 물론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어느 날이 언젠가일지는 좀 모르겠으나 법 체계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현실이고 언젠가 따라가서 이게 합치가 되는 날 블록체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세상을 바꾸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 사고 친그 권도형 뭐 테라루나의 그 미러 프로토콜을 제가 잠시 그때 이제 조사를 하다가 이제 들어가 보니 이제 그 이제 그 미국의 그 애플하고 테슬라의 주식 주가를 추정하는 ETF를 똑같이 복사하는 게 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테라 코인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수익률을 해서 주는 그러니까 증권사도 필요 없고 실명계좌도 필요 없고 무슨 뭐 앱을 깔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이제 인터넷 접속해서 하게 되면 수익을 얻는 상당히 혁신적인 프로그램인데 ETF를 만들면 그 증권거래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SEC에서 이제 제소를 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 죄송한데 제가 몇 시에 시작했나요? 아, 예, 잠깐만 좀더 하겠습니다. 아, 이용자 보호법에서 금융감독원이 이게 조직이거든요. 이게 지난주인가 이거 발표했어요. 그래서 보면 디지털 자산 연구팀, 이거 제가 있을 때그 밑에 있던 팀인데 가상자산 감독국하고 가상자산 조사국이 생겼어요. 가상자산 감독국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작업도 하고 있고 감독 규정 작업도 해야 되고 뭐그 닥사와 이제 협의해서 뭐 공시 뭐그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보시면 부티기 몇 가지 쭉 있거든요. 뭐 발행 유통량부터 시작해갖고 뭐 평가 기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여타 등등이 쭉 있는데 여기서 또한 가지 팁. 국회가 이걸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 각각의 부칙 6개인가를 하나하나 보고할까요? 보고 안 그렇게 보고 안 합니다. 감독은 절대 그렇게 보고 안 합니다. 다 들고선 보고할 거고요. 다 들고 보고할 때쯤 예, 또한 번에 또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충격도 좀 대비를 해야 될것 같고 근데 거기 또 디지털 자산 기부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기초 자료들이 활용이 되면
또 내년에 혹시 또 총선 끝나고 2단기 입법인 기부법으로 간다면 상당히 그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것 같은데, 여기 그 조사국 있잖아요. 조사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아까도 그 오전에도 세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자, 불공정거래 이게 뭐그 햄버거 코인이든 김치 코인이든 뭐 소위 말하는 해서 불공정거래가 생겼어요. 그러면 가상자산 지금 거래소가 바로 사법당국에 넘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금감원을 통해서 한번 스크린 받고 금감원이 사법당국에 넘길 수 있는데, 가상자산 관련돼서 이제 업을 하신 분이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하나 있는 게, 여기 이제 못 썼는데 민원이다. 민원.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감독원에 접수가 되게 돼 있고, 민원 처리 결과는 항상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민원 중에 불공정거래 관련해서 누군가 민원 제기하고 어쩌게 되면 당국이 어떻게 할지 지금 상당히 숙제겠죠. 민원은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당국도 뭐 이거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까지 뭐 클리어하지 않지만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겠고, 내년도 이제 법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이 산을 또이 파도를 잘 넘으시면 규제 틀 안에 들어가시고, 사실 규제가 불확실한 게더 리스크일 수가 있거든요. 확실하면 그거 지키고 하면 되는데, 불확실한 규제가 더 리스크일 수 있는데, 그걸 잘 파고 넘으시고 내년에 그 성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2단계를 하겠다고 했고, 그 이제 작년에 이제 제가 참석했던 회의긴 한데, 뭐 2단계 이제 해서 가게 되겠죠. 기본법이 당연히 돼야 됩니다. 당연히 돼야 되는데, 지금 요 빨간색이 지금 이용자에 관한 법률에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빼고, 그럼 아까 뭐 NFT 말씀하시는데 NFT도 가상자산이 될 것이냐, 스테이블 코인 1단계 법안 이용자 법안 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 연구하라고 적시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지지선의 기본법에 들어갈 거고, 이제 발행자들 많지 않습니까? 발행인 자격, 공모 발행, 뭐 기준 절차 이런 것들 들어갈 거고, 뭐 유통 뭐 이런 걸 이제 사업자 규제도 들어갈 텐데, 여기 보면 이것도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중에 보면 평가업 등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생기게 되면 사업 단위가 생길 텐데, 교환업도 생기게 되고 매매 중개업도 생기게 될 거고 지급결제업도 생기게 될 거고 평가업도 생기게 될 거고 커스터디한 업자도 생기게 될 텐데, 니카처럼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작용 요건을 만들지가 거기 이제 적시가 되겠죠. 뭐 자본금 예컨대 뭐 10억 이상, 전산 전문 인력 5명 이상, 뭐 변호사 3명 이상, 뭐 전산 설비, 뭐 보안 설비,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기 시작해서 뭐 개인정 신용 어떻게 다루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그 이제 업계로서는 이제 시장 진입이 가능한 거고, 또 이런 게안 됐을 때 도태될 수 있는 어떤 위험성도 같이 가지고 가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 디파이 같은 것도 사실 이거 정의에다가 디파이 금지 막 이렇게 쓰는 순간 사업에 여러 가지 또또 걸림돌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거는 업계에서 유심히 또 자세히 또 지켜봐야 될또 필요가 있고요. 또이 금융회사가 겸영, 이건 뭐 그냥 제 뇌피셜이긴 한데, 금융회사 가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자회사 설립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근데 커스터디는 미국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커스터디는 다 부서무 등으로 금융회사가 다 합니다. 왜냐하면 서부 시대부터 이게 금이든 뭐 총이든 그냥 은행이 금고에 맡아주는 거는 원래 그 은행의 본질 업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그게 가상자산이 됐든 다 받아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뭔가 좀 절연돼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자본 요건이 나오는데, 방금 이제 좀 시간상 그냥 빨리 넘어가 보면, 뭐이 내부 통제도 그 1단계 법안에서 약간 그 범위를 한정해 주긴 했지만 이것도 그 준비를 해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시간상 좀 뒷부분을 좀 빨리빨리 지나갔고, 좀 드릴 말씀이 그 상당히 많긴 한데, 가상자산 관련돼서 금감원에 그 부서가 생기고 부서 밑에 팀들이 생기고 하고, 금융위도 뭐 신문상으로는 설치할 것이 여부가 이제 뭐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 업권이 하나의 이제
이제 당국자들은 이제 업법이라 그러죠. 업법. 이제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카드업, 여신전문업 이렇게 업법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업법이 생기는 게 이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될 거고 거기에 여러 가지 등떠제가 생길 텐데 이런 것들이 돼야 이제 드디어 이제 그 하나의 사업체로 사업으로 인정받고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지만 잘 준비하셔서 이 파도와 이그 산을 잘 넘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